출혈 알고리즘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전교생이 토플 시험을 본후 성적표를 받았을 때 평균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를 계산하는 통계 산출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교생의 숫자는 300명이고 이 토플 성적은 배열 변수 치 300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자, 평균 점수보다 높은 학생이 몇 명일까 하려면 일단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학생의 토플 성적 합계를 구하고 전체 학생 300명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점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 평균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300명의 학생을 이제 검사합니다. 그래서 합계와 평균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평균점 M에 대해서 이 300명 학생 한명한 명을 놓고 이 TI가 평균점 M보다 크게 되면 이제 하나씩 카운트를 하죠. 이때 이제 CNT라는 카운트 변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카운트 변수는 총값이 0이고요. 0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점수를 M과 비교했을 때 크면 하나씩 늘어난 형태가 됩니다. 300명을 다 비교하게 되면 카운트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변수는, 자, TI는 I번째 학생의 토플 성적을 보관하는 배열 변수고요. S는 그 300명 학생의 토플 점수 합계, M은 그 S를 300으로 나눈 평균값, 그다음에 CNT는 평균점보다 높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숫자 변수가 됩니다. 자,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엔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S는 0. 자, 토플 점수의 합계를 나타내는 변수죠. 처음엔 0이고요. I번째 학생부터 시작합니다. S는 S 플러스 TI. I번째 학생의 토플 점수를 S에다가 누적하죠. I는 I 플러스 1. 그다음에 I가 300보다 크면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300명까지는 계속 누적하죠. 뱅뱅뱅 300번을 돈 다음에 그 S를 300으로 나누면 M의 평균점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M을 가지고 비교하죠. 뭘 비교하냐면, 이 평균점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한 학생이 몇 명인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학생 숫자가 CNT, Count라는 변수에 있습니다. 초기값은 0입니다. 0이고, I번째 학생부터 시작하죠. I번째 학생에 대해서 그 아이의 점수, TI가 M보다 크냐, 크면 Count는 Count 플러스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생, i는 i 플러스 1, i가 300보다 크냐. 크지 않으면 300번 뱅뱅뱅뱅 돌면서 카운트 값을 내리게 됩니다. 300번까지 다 하게 되면 그 카운트 값을 출력하죠. 그러면 이제 토플 점수 평균점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한 학생의 숫자가 이 카운트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디버깅 표는 워낙 300명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자, 흐름을 보시면 여기도 뭐 원번호, 검은색 원번호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보시면 앞쪽은 이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S 값이 초기 값이 0으로 주어졌지만 I가 1부터 300까지 도는 동안에 T1, T2, T3, T300 값이 누적되고요. 이게 이제 끝났을 때 I가 300보다 크다 하는 true가 되는 순간에 S를 300으로 나누면 이제 M 값이 되는 거죠. 자, 카운트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트가 초기에는 0으로 되어 있다가 자, i가 1부터 다시 바뀌죠. 1, 2, 3, 4, 5, 300까지 바뀌는데 t1이 n보다 크면 1이 증가하고 t2가 n보다 크면 1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0번을 체크해서 t300이 n보다 크면 1이 증가하고 300이 1이 되는 순간에 끝나죠. 끝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카운트 값을 출력하면 원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